안녕하세요. 정춘진입니다. 오늘은 동대문 종합시장에 손뜨개방이 있다 그래서 찾아와 봤어요. 어떤 예쁜 작품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선생님이 무료로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만 사시면. 사시면? 네, 무료. 네, 너무 좋네. 여기 지금 우리 모사예요? 예. 어, 우리 모사 지하 종합시장 지하 시동의 568호. 예. 네. 어, 전화번호가 2269-0792에서 3번까지 있네요. 네. 와. 이렇게 예쁘게 많이 나오셨네. 와, 진짜 예쁘잖아요. 어머, 원피스도 있어. 이거 하나 이거는 안 되죠.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아 여기 맞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하고 길이가 짜자면 다섯 개 해야 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실 종류가 그럼 사장님 이거는 수세미실이고 안에 옷 뜨는 거 이런 건 이제 안에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는 면하고 네. 레이온 네. 이런 거 주류고 모자는 뭐 함재라든지 네. 라피아라든지 면도 많이 뜨고 린넨도 많이 뜨고. 아, 아 린넨 실은 어떤 거예요? 린넨 실은 지금 뜨는 게 이거. 아, 아. 모자 뜨는 거, 가방은 예두기고, 네. 예두기. 아, 그것도 린넨이에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예두기. 아, 네. 아, 진짜 고급스럽네. 돈 한지. 아, 돈 한지. 나탈. 어떤 실이 제일 고급이고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럼? 이런 한지나 라탄이 네. 제일 아. 가격대로 나가지. 네. 모자 뜰러면 한 2만 원대 드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이것들 어 이게 뭐라 그래요?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떠서 쓰고 다니면 너무 하죠. 좋겠어요. 요새는 많아졌어요. 네. 모자 가방을 많이 떠 여름에. 제가 간단하니까. 네. 우리 생활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자는. 특히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 저처럼 뜨개질을 못하는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배우면서 이렇게 뜨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어, 너무 좋다. 선생님이 무료로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실만 사시면. 실만 사시면. 네, 무료. 네, 너무 좋네. 진짜 고급지다. 그럼 사장님 이런 거 실은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깎여 이게 수세미실이거든요. 수세미실? 하나에 2,000원씩 판매해요. 아, 하나에 2,000원이요? 네. 와 컬러도 엄청 다양해. 팔아요 완성된 거는? 네? 완성된 건 어떻게 팔아요? 안 팔아요? 한 예를 들어서 그 공임비만 40만 원 줬어. 우리도 떠오는데 샘플로. 샘플비만 40만 원. 이거 보세요. 이게 것 같아요. 이미 그랬는데 이 지비가 그럴 것 같다 그러시네. 상당하고 네, 아시네요. 이거를 이게 3호반으로 뜬 것 같은데 2mm 2.5를 3호. 아니 2mm 2mm를 떴어요? 네. 와, 되게 잘 하시네. 2mm로 떴기 때문에 아, 실값은 한 10만원 10만원 주는데 공입이만 40만원 줬어. 저도 이게 두 개 세 개 따왔거든요. 120 줬어. 우와. 근데 이거 보고 뜨는 사람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저것도 뜨겠어요. 한번 떠보겠는데. 우와 뜨개질 잘하시나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 이거 하나 뜨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나 한 달. 투자하기 나름 시간. 투자하기 나름. 아, 이게 뭐 내가 얼마큼 하루 얼마큼의 분량을 뜨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2mm면 안 늘어요, 안 늘어. 여기가 제일 안 늘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좀 무늬 때문에 좀 올라간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아예. 와, 완전 선수시네 뜨개질. 그냥. 아, 가방들도 엄청 이뻐요 이거.
안에 들어가시면 40만 원 되시거든요. 오, 수세미도 다 이거 떠놓은 거 있네. 10만 10만 원인 거예요? 사장님? 예. 이게 민크 캣이거든요. 네. 와, 실도 너무 이뻐. 와, 요런 실은 사장님 얼마예요? 그것도 2,000원이요, 수세미. 2,000원? 예. 어, 이것도 수세미, 예, 이거 떠는 거예요? 가방 이런 거는 하나 뜯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다 틀려요, 틀리는데, 요 정도 같아서. 실감만 면이, 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요것은 42,000원. 42,000원? 네, 면 2알에, 저기, 한지 4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6알 차가.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투자기 나름이에요. 빨리 떠시는 분들은? 한 3일? 3일? 네. 어, 3일 하나면 이런 고급 가방을 뜬다고요? 3일 정도 될 거고, 이런, 거, 이런 것은 뭐, 붉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있고. 일단 모자 하나 뜨는데 2, 3일 잡아요. 아, 모자 하나 2, 3일이요? 네. 와, 모자도 진짜 이쁘다. 넉넉 잡고 2, 3일? 와, 2, 3일에 이렇게 고급 모자를 뜬다고요? 와, 와, 이쁜 게 너무 많다. 아, 손재주가 있어 이런 걸 뜨지. 아, 네. 아, 이쁘다. 아, 진짜 이쁘네. 아, 이건 지금 계절에 들고 다니기 딱 좋네요. 와, 남성복도 너무 멋있다. 와, 이런 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그것도 빨리 뜨시는 분들이 한 달 보름 걸릴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이런 거 입고 다니는 분은 딱 보기만 해도 부자겠네요. 오, 정말로 고급스럽다. 좋은 면사예요. 좋은 면사? 네. 가벼우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원피스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이런 걸 다 뜰 수가 있을까요? 글쎄, 저도 장사하시면 궁금해. 사장님은 안 뜨시고 그럼 이거 이제 다른 데서 떠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촬영하는 여기 뜨시는 분들인데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일본 분들이에요. 아, 다 일본 분들이에요? 네. 아, 저는 가르치고. 아, 선생님이셔요? 선생님이에요. 네. 어머, 우리말도 잘하시네요. 지금 배우고 계신데. 아, 이쁜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유튜버 누구세요? 청춘찐이에요. 전통시장만 찾아다니는 청춘찐이에요. 아, 잘 좀 찍어 있어요, 저희 가게요. 네. 아우, 너무 이뻐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할게요. 간식까지 드셔가면서 하시네. 간식 무료 제공이에요. 무료 제공이에요? 와, 우리 사장님 인심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인심이 좋으셔요. 이분들이 괜찮대요. 아, 친절하대요. 아, 그래요? 보세요. 이제 세상에. 이제 이거야 잘해요. 한 거 그냥 끊었어요. 네. 한 거 여기 할 때마다. 아니 이게 뜨개질 손님 어디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체크를 하세요. 여기 했고 이제 여기 할 차례예요. 이렇게 체크 V자로 체크하세요. 이제 이 핀은 항상 꼽아져 있잖아요. 핀 하나 빼고 여기다가 이제 초코 하나 그냥 짜요. 짜고 무조건 여기다가 이거 꼽으세요. 핀은 그래 꼬르자. 그래야지 시작할 때 편해요. 항상 코코를 꼽아 놓고 쓰다더라 뺐. 넣어 놓고 이게 V자가 늘크란 뜻이거든요. 늘리란 뜻. 두 코. 두 개. 네. 하나, 두 개. 여기다가. 약간 어색하시죠? 하나.
두 개. 그 다음 또 여기 한 코죠? 한 코. 한 코. 또 여기다가 두 개. 두 개.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한 코 이거 코 예, 그래서 꼭 항상 이 코가 이제 다 했을 때 이 코가 돼야 돼. 코스를 항상 하길. 한 코 여기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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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 바싹 잡아요. 이렇게 여기다 했죠. 바싹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움직이고 안 돼. 그러니까 바싹 안 돼요. 이렇게 않고 여기 딱 당겨져요. 그 여기 고정되게 이렇게 그럼 딱 짜기 좋아요. 네. 아니 이거 당겨지기 어려울 텐데 일본 분들이 이거 잘하셔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저 모자 저희 모자 보고 예쁘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기 하고 하시는 거. 근데 잘하세요. 한국에 잘하세요. 여행 오셔갖고 이걸 당겨지를 지금 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한국 거주하신대요. 아 네, 주저 이제 결혼을 그야 죄송 쏘리 말해서 결혼했단 말해서 결혼했단 말해서 쏘리 이쁘죠 아가씨 같죠? 예. 네. 그 결혼했다 가는데 뭐 쏘리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너무 젊어 보니까 아가씨도 지금 너무 젊어 보이니까 다 이쁘셔요. 네 이뻐요. 네. 네 우리 아들도 일본 아가씨 사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여행. 근데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와 정말 다르잖아요. 아 진짜야. 저는 유튜브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예. 네. 아, 유튜브 아무나 하는데 뭐. 아... 어머니 잡 어머니 가르쳐 줘야 돼. 죄송해요. 저 기사님 몰랐어요. 천천히. 여기 가르쳐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모르면 여기 언니한테 물어봐 주세요. 아우 뜨개 바늘이 이렇게 많이 막 주릉주릉 걸려 있네요. 아 진짜 애기들 옷도 너무너무 이쁘다.